우리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고 그걸 막았어야 되죠. 근데 일본에서 지금 해양 투기한 내용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우리 해양이 다 방류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그 내용을 가지고 끌고 앉아서 처리할 수 없어서 한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일본이 더좀 비싸지만 지구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라. 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 요구를 안 했어요.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지 뭐 자, 다른 질타가 아니에요.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우리 그걸 힘을 가지고 합쳐서 일부를 상대로 예, 그러고 그걸 가지고 1조 6천 썼다 괴담이니 그러니까 또 후산권 뭐 침구에서 민주 돈을 받아내는데 야당에서 협력을 어그니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니 그걸 가지고 장관이 괴담이라고 동조를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. 예, 그 말씀. 알겠습니다. 자.